제주도지사 선거 구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경선에 따라 우근민 지사의 거취가 불분명하고 통합신당도 공천룰 결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에 카지노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사업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지만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나무를 심어 숲을 되살리자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을 막기 위해 제한됐던 다른 지방 가금류 반입이 일시 허용됩니다. 닭과 오리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지사 선거구도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선 룰은 정해졌지만 우근민 지사의 거취가 남아있고 통합신당은 후보 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 공모 마감을 하루 앞두고 우근민 지사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선 룰 변경에 강하게 반발해 탈당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일 거취를 밝힐 걸로 보입니다. 여론조사 경선에 반발해온 김경택 예비후보는 경선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 100% 여론조사 경선이라는 룰에 대해 부당성이 많지만 결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피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김경택, 김방운, 양원찬, 원희룡 등 4자 구도에 우근민 지사의 참여가 변수로 남았습니다. 통합신당 측도 당원 투표 유지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민심 우선을 내세우는 새정치연합 간에 경선 룰 결정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무엇이 국민에게 더 이로운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정책 선거를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책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받을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선 룰이 확정돼도 새정치연합에 강상주, 신구범 예비후보가 참여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새정치 비전위원회라는 게 탄생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것을 얘기할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더 살핀 다음에 제 입장을 결정할 생각이기 때문에. 선거일이 8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력 후보들의 출마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해 정책 선거 실종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이 다음 달 10일에 실시됩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젯밤 회의에서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된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전국에서 가장 빠른 다음 달 10일에 치른 뒤 다음 달 25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시도지사 후보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은 모레 창당 발기인 대회에 이어 다음 달 중순까지 공천 방식을 결정하고 4월 말까지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에 들어서는 초고층 건물인 드림타워에 카지노 시설을 하겠다며 사업자가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사업자는 엄청난 자본을 투자하는 만큼 카지노로 돈을 벌겠다는 건데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세 차례나 착공이 미뤄졌던 218m 높이의 초고층 쌍둥이 빌딩 드림타워 개발 사업. 당초 아파트와 레지던스 호텔 등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레지던스 호텔 275개 객실을 관광호텔 908개 객실로 변경하고 아파트 대신 카지노를 짓겠다며 건축허가 변경 신청이 제주시에 접수됐습니다. 드림타워 안에 조성될 카지노는 2만 2천여 제곱미터로 제주도 내 전체 카지노 면적보다 5천 제곱미터나 큰 규모입니다.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리디그룹이 확실한 투자의 목적을 드러낸 겁니다. 제주 시내 중심가 카지노는 사업자들에겐 황금알을 낳는 거위겠지만 사행심을 조장하고 제주의 이미지를 흐리는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라는 이런 가장 큰 경쟁력을 세계적인 그런 그 인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중국 자본들에 의한 대규모 카지노 시설로 인해서 제주가 이런 도박의 섬으로 또 이미지화 될까 봐. 또 1897대로 계획됐던 주차장도 1655대로 축소돼 주변 교통 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거란 지적입니다. 지난달 제주도의 교통과 건축 심의를 통과해 제주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으면 사업자는 올 상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학시설, 카지노 설치 적합 여부, 교통 영향 분석 개선 대책 반영 여부 등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일부 지방선거 후보들까지 도심 한복판 카지노에 반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나무를 심어 숲을 되살리자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21만 그루를 새로 심을 계획입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농촌마을 뒤쪽 언덕이 마구 파헤쳐졌습니다. 재선충병 방제에 숲 전체가 사라지면서 토사면은 붕괴되고 커다란 암반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밑으로 좀 묻어주셔야 됩니다. 재선충병으로 소나무가 잘려나간 자리에 숲을 되살리자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와 산림조합 등 기관 직원과 도민들이 모여 편백나무와 매실나무 묘목을 정성스레 심었습니다. 산이 풀린 것이 없어가니까 너무 가슴 아팠죠. 그러니까 상록수 같은 걸 또 심으했으면 해가지고 지금. 애월읍 하가리와 조천읍 와을리 등 도내 8곳에 6천여 그루가 새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벌목지에는 3년 이내에 대체조림을 해야 토사 유출도 막고 숲도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15억 원을 들여 벌목지 등 186헥타르에 대해 나무를 심어나갈 계획입니다. 주변 여건에 맞는 그리고 산주들이 선호하는 그리고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위주로 직재하려고 합니다. 제주 지역 재선충 피해 면적은 6,800헥타르. 이미 고사목 43만여 그루를 제거한 데 이어 다음 달까지 10만여 그루를 더 베어낼 계획이어서 숲을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에 가속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제한됐던 다른 지방 가금류 반입이 일시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닭과 오리고기 등 가금류과 병아리, 종란에 대해 반입 금지를 일시 해제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월 30일 밀양에서 AI가 발생했지만 추가 감염이 없어 지난 7일 이동 제한 조치가 풀렸습니다. 현재 도내 가금류 재고는 닭고기 245톤, 오리고기 24톤인데 전면 반입금지 조치 이후 55일 만에 일시 해제되면서 물량 확보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꽃샘 추위가 물러가 따뜻한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두 계절이 느껴질 만큼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일요일부터는 아침 공기도 한결 포근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의 자세한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인 내일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하늘도 맑고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체온 조절할 수 있는 겉옷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모레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면서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은 쾌청한 하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북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져 꽤 춥겠는데요. 낮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4도 내외, 낮 기온은 14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도 오늘 아침보다 기온이 2도가량 낮겠고요. 낮에는 오늘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 1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1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산간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산행하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낮부터는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섬 지역도 맑은 가운데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물결이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라운딩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조금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농민을 상대로 한 공무원 사기 사건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 동부경찰서는 농민 3명과 비닐하우스 공사업자 2명이 추가 피해 신고를 했다고 밝혀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농업기술원 관련 부서 직원을 불러 직무 유기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농민 34명에게 하우스 시설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농업기술원 직원 40살 허모 씨를 사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와 새누리당 제주도당 4.3위원회는 어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면담하고 국가 추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 봉행되는 4.3 위령제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건의했습니다. 황우여 대표는 반드시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일본군 세균전 부대가 편성됐던 것으로 드러냈습니다. 중국 관영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 태평양 전선에서 북상하는 미군에 대항하기 위해 제주도에 있던 일본군의 세균전 부대로 알려진 방역급수부를 편성했던 사실이 중국이 공개한 일본 측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군은 1945년 3월과 6월 제주에 두 개의 부대를 편성했는데 8월 15일 일제가 항복하면서 실제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제주시 3도 2동 모 호텔 2층 객실에서 불이 나 객실 내부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 불로 호텔 투숙 중이던 55살 박모 씨 등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빈 객실의 화장실 천장이 심하게 훼손된 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간 FTA 체결로 제주 지역은 양돈 산업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캐나다산 돼지고기 값은 1kg에 $1.85로 칠레산 $3.35, 미국산 $2.69에 비해 가장 낮았습니다. 수입량은 10만 400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5.6%에 불과했지만 FTA 타결로 수입량이 늘어날 경우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제주도는 캐나다에 이어 한 뉴질랜드 FTA도 올해 안에 타결될 예정이어서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위를 구성해 농가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동료 외국인 직원의 체크카드를 훔쳐 유흥비로 쓴 혐의로 32살 정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귀포시 모 비료 생산업체에서 동료 태국인 직원 2명의 체크카드를 훔쳐 27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제주 도총 소속 공무원 47살 이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어젯밤 9시 40분쯤 제주시 화북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